안녕하세요. 액팅 갤러리입니다. 와우. 오늘의 영상은 뭐라 그럴까? 이 간절한 꿈, 쉽게 말해 뭔가 하고 싶어하는 꿈을 가지고 이용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살짝 가볍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좀, 그 내용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 어디든 뭐 비슷할 것 같아요. 뭐, 이런 비슷한 문맥들이 있다. 뭐, 들어봤다. 뭐, 경험을 해봤다. 뭐, 등등등 있을 거예요. 만약에 경험을 했다면 진짜 마음이 아픈 소리지만 영업 당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주 멀리는 안 갔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오디션을 봐요. 뭐 노래가 됐던 연기가 됐던 뭐 댄서가 됐던 뭐 무조건 뭐 보겠죠. 본 다음에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아, 외모가 되는데 좀 실력이 조금 아깝다. 또는 실력은 좋은데 아, 외모가 조금 아깝다. 이런 말들을 뭐할 겁니다. 아니면 뭐 실력에 대해서 뭐 평을 하던가 뭐 까던가 뭐 그런 말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뭐 오디션 본 사람들이 대부분 다안 그렇겠지만 뭔가 아쉬운데 아, 이 아쉬운 거를 우리 업체를 다니게 되면은 이런 아쉬운 부분을 채워주겠다. 뭐 요런 말들 합니다. 뭐 춤이 됐던 연기가 됐던 노래가 됐던 꼭 그런 말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올까요? 교육비. 교육비를 이야기를 꺼냅니다. 원래 정상적인 기획사들은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갑과을로 체결한 다음에 계약금을 주죠. 계약금이 뭐 100만 원이 됐던 1000만 원이 됐던 1억이 됐던 무조건 계약금을 줍니다. 이를 어기시 뭐 거기에 청구한 뭐두 배가 됐든 세 배가 됐든 뭐 위약금을 물어라 뭐 이런 말들이 있을 거예요. 요런 데가 조금 하지만 그래도 계약서는 꼼꼼하게 세밀하게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오디션 보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전문성이 조금 없어요. 왜냐하면 뭐 제가 뭐 연기를 갔는데 그 상대방 이제 봐주는 사람이 실용 음악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댄서과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뭐 아니 뭐 모르더라고 경영과도 있었고 막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오디션 보는 온 사람들한테 평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조언? 뭐 충고 뭐 그런 말들을 해요. 물론 뭐 아닐 경우도 있어요. 10년 이상 또는 20년 이상 했다면은 조금 믿을 만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기간이 짬밥이 있으니까 보는 눈이 있죠. 보는 눈이. 그런 게 조금 있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뭐 이쪽 계통에 관련된 사람이라면 이쪽 관련된 사람이 오디션을 보고 이야기를 해준다. 그러면은 믿을 만합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이 있는 거니까요. 학교 때부터 열심히 배웠다는 증거 아닐까요?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다른 탑과생들이, 쉽게 말해 탑과생들이 한다는 게 말이나 될까요? 그리고 신뢰성이 있을까요? 그쵸? 뭔가 냄새가 스물스물 납니다. 영업의 냄새가. 그리고 여기 다니면 무조건 뭐 데뷔시켜준다, 출연시켜준다, 뭘 해준다, 뭘 해준다, 뭘 해줄까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작 가져온 뭐 작품이라든지 뭐뭘 눈에 보이게끔 뭘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안 해줍니다. 거의 대부분 기다려봐라. 좀 알아보고 있다. 대본 아직 안 나오고 있다. 뭐가 아직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있다. 뭐 기다려봐라, 기다려봐라, 기다려봐라. 언제까지 기다리게 말을 합니까? 그래놓고 돈은 돈대로 이렇게 언제 등록할래, 언제 다시 돈 낼래, 뭐 그런 말 등등등 100% 해요, 100%. 그래서 이런 교육비 목적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정작 다니게 되면은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교육만 받고 시간은 시간 흐르고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있, 또는 뭐 정작 다니게 되는데 뭐 대부분 이상한 걸로 많이 돌리죠. 뭐 보출이가 됐던 뭐가 됐던. 그리고 요게 가장 조금 중요한 게 뭐냐면 사업자 등록, 사업자 번호, 사업자 대표, 요 또는 뭐 사업자 호칭인가 명칭인가 그 제목 그 이름 그런 것들을 거의 자주 해마다 요런 것들은 맨날 바뀝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뭔가 의심의 냄새가 나지 않나요? 요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뭐 당당하면은 뭐 이런 것도 잘 안 바꾸고요. 뭔가 또는 아까 전에 말한 거랑 비슷한 건데 그 다니게 됐잖아요. 뭔가 평가를 할 겁니다. 평가를 하는데 뭔가 될 것처럼 말을 합니다. 뭔가 될 것처럼. 아 조금 아쉽네. 아 좀만 더 다니자. 아 조금만 더 연습하자. 뭐 요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놓고 아 요거만 넘어가면은 바로 전속시켜줄게. 그리고 휘황찬란하게 말을 합니다. 유명인들과 같이 찍은 사진들을 쓱 보여줍니다. 스피커폰으로 뭐 쓱 대화를 들리게 해줄 겁니다. 뭔가 보여주는 식, 자랑하는 식 이런 것들 합니다. 거의 대부분 영업하는 데는 조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는 뭐 종합 엔터다 뭐다 뭐 엔터다 뭐 그런 말도 해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연기에 관련된 걸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실용이랑 뭐 댄서 쪽은 제가 전문성이 없어가지고 그거는 말을 못하고요. 그래서 우선 연기 쪽에 관련된 거는 보조 출연 플러스 학원을 합칩니다. 이 말은 뭐냐? 학원도 운영하고 보조 출연도 같이 한다. 이런 말들이고요. 이런 데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런 업체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전국 팔도, 뭐 서울 어딘가, 부잣집 동네 어딘가, 부잣집 아닌 동네 어딘가, 항상 조용하고 은밀하게 있습니다. 이런 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캐스팅 디렉터 플러스 학원을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믿을만 합니다. 솔직히 우리 입장이면은 차라리 여길 다니죠. 왜? 물론 뭐 어딘가에 장단점은 있어요. 뭐든지 장단점이 있는데 여기는 진짜 장점과 단점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믿고 갑니다. 왜냐하면 최소 이미지 단역 또는 단역부터 시작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최고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조연까지 이렇게 연결시켜주게 합니다. 단 전제 조건은 연기를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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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야 합니다. 이거는 팩트. 아까 전에 말한 그런 이제 보조 출연 플러스 학원을 같이 운영한다. 여기는 그냥 단점 투성입니다. 단점 투성. 장점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데는 교육 시스템도 별로예요. 차라리 그 돈 갖고 개인 레슨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전에 말한 이런 그 캐스팅 디렉터가 운영하시는 그 일을 학원을 다니든지 그런 데가 낫지, 보조 출연하는 데는 돈만 밝히는 데입니다. 돈만 밝히는. 그리고 아 또 이것도 중요한 건데 한 배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 배역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배역을 얼마인데 너 돈 있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제안을 하죠. 자, 뭔가 스물 영업의 냄새가 올라오죠. 결국 뭐냐? 돈을 달라. 그리고 이런 데 또 공통점이 또 하나가 뭐냐면 금액이 일단 큽니다. 금액이 엄청 커요. 제가 알기로는 전문대학교 1년치 등록금 또는 한 학기 등록금 정도 될 거예요. 이게 개월수마다 사람마다 다 틀리긴 하는데 보통 6개월에서 1년에 뭐 대략 뭐 3-400 또는 뭐 2-300 또는 600 또는 뭐 그 이상일 경우가 있어요. 일단 금액은 커요. 이렇게 금액을 크게 부른 이유는 아까 전에 말한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쓱 꺼내면서 우리 이런 업체 다니게 돼. 쓱 우리 업체 다니게끔 유도를 하죠. 자, 중요한 건 세상에는 팔랑귀들이 많습니다. 팔랑귀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영업을 하고 계속 운영을 하는 거겠죠. 마음이 아픈 소리지만 이거는 팩트입니다. 이런 업체들이 많으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는 정보를 많이 듣고 배우고 얻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결론은 뭐냐? 답은 정해져 있어요. 실력만이 답입니다. 결론은 연습만이 살 길이다. 오케이? 아무튼 진짜 작게나마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열심히 연습을 하십시오. 연습만이 답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영상 이 정도로 마칠게요. 그럼 아자! 아자! 나 좋아!